전라북도가 GM 사태 해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기지를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일단 전북의 여건이 좋아 가능성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구직자들을 울린 취업 사기 수법 전합니다. 서남대 폐교 부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의대 위치와 설립을 위해서 폐교 부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GM 사태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전라북도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인데요. 전문가들도 전라북도의 여건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하지만 운전석이 없습니다. 2029년을 상상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전라북도가 이처럼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 조성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GM 군산공장의 폐쇄 이후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장기적인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군산공장 폐쇄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자동차 산업 얘기했지만 그것은 주력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 동력화시키겠다는 뜻이고. 사실 전라북도는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새만금은 내년 하반기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로서는 최적지라는 평가입니다. 상용차들이 주행할 수 있을 만한 그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잘 조성되어 있다고. 전라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총 3,700억 원을 투입하는 자동차 산업 고도화 전략을 이미 세워뒀습니다. 따라서 GM 사태를 지렛대 삼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GM까지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GM 자동차 공장도 정상화 이상의 효과를 노리는 쪽으로.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7년 뒤인 2025년에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이 지역 경제를 되살릴 전화 위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채용 사기가 극성입니다.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에게 돈을 준 구직자들은 사회 물정이 어두운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홍보 대행업체가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 올린 구직 광고입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카페나 병원 등을 홍보해주는 일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취직이 급했던 22살 김모 씨는 근로 조건이 좋다는 말을 믿고 지난해 11월 이곳을 찾아갔는데 업체 대표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본업 이외에 상가 부동산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며 고용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내줄 것을 요구해온 겁니다. 이제 회사 이름으로 하게 되면 뭐 이번에 토지법이 바뀌어가지고 30% 뭐 세를 더 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직원들 이름으로 상권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돈이 부족한 김 씨를 위해 대출 중개업자까지 소개해주며 사채 5천만 원 상당을 끌어다 쓰게 시켰습니다. 투자금과 이자는 2개월 뒤 정규직 전환과 함께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거기 같이 일하는 애가 이제 뭐, 아 괜찮아 뭐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제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했을 때는 이미 대출이 다 받아져 있고. 하지만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홍보 대행업체 대표는 부동산 투자가 아닌 업체 간부들의 외제차 렌트비와 고급 호텔 숙박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의자인 업체 대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인원만 20명,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취직에 목마른 사회 초년생들만을 골라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 중에 남성은 돌려보내고. 경찰은 업체 대표 23살 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23살 장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취업 일자리 상당수가 일용직에 집중돼 좋은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임금 근로자는 1년 전보다 4% 가까이 증가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80% 가까이는 일용직이었습니다. 평균 취업 시간을 밑도는 취업자가 10% 넘게 느는 등 취업의 질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가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활용 논의가 활발하긴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활용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닫은 서남대. 구성원들이 짐을 싸면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서남학원 임시이사들은 부지를 관리할 청산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폐교된 지 보름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서남대가 해산 명령을 받은 사학법인이 청산인을 신청한 첫 사례이다 보니 법원이 내부 사정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청산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교육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진행했는가 모르겠어요. 문제는 청산인이 제때 선임되지 않으면서 폐교 부지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탈선 장소가 되거나 건물과 수업 자재들까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산 작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직원들의 체불 임금 지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대 활용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시설이 방치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공공의대 논의로 그나마 작은 불씨를 살려가고 있는 서남대가 온전히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문화원의 공금 횡령 실태 그리고 다른 문화원들의 예산 집행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문화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완주군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사업비를 선집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완주문화원. 그 밖에도 직원 개인의 횡령 의혹과 사업계획서 베껴쓰기 등 문제점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보조금 횡령 부분 등에 대해 직원들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완주군 역시 문화원 직원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군청 공무원을 파견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하는 완주군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중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기 군 전체에서 보조금 나가는 그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일제 점검도 하고 또 그 집행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사전에 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군청 공무원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철저한 경찰 수사와 함께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군 감사와 더불어 시민감사관제도 도입해서 이것들이 평상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함께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후속 대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원 사업비의 집행을 전산화하는 등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합회를 통해서 좀 스스로 각성도 하고 뭐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각종 감시에서는 빠져있던 지역문화원. 이번 수사와 관리감독 강화 방침이 문화원 예산 투명성 확보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군산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 군산시가 제출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와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재가동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김춘진 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도의회에서 1차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년간 정부 예산이 27% 증가하는 사이 전북 예산은 7% 느는 데 그쳐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4년간 늘어난 예산은 4,500억 원이지만 자신이 도지사가 되면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사업을
전라북도의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전주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주시 병시도의원 일동은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전주 갑과 을은 의원이 늘어난 반면 병직은 3명이 줄어 도의 정원 산정 과정에 외부 압력이 의심된다며 획정위 회의 과정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노총 전북본부가 민주당 도당을 항의 방문해 최저임금법 계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하는 것은 반노동 행태이자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도당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겨울철 통제됐던 지리산 정령치 도로 12km 구간이 19일부터 통행이 재개됩니다. 전라북도는 제설과 절개지 낙석을 제거하고 통행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남해안 홍합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돼 전라북도 역시 폐류를 수거해 검사에 나섰습니다. 폐류 독소는 끓여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시는 관내 38개 도서관 소장 자료 중 대출 가능한 책을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상호 대차 서비스 옴서 감서를 시행합니다. 1인당 3권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틀 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새만금 33센터 전망대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33m 높이의 33센터에서는 고군산 군도와 새만금 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도내 국립대 교직원 42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주시내 한 술집에서 여대생 A 씨를 꾀하는 등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입니다. 전주시는 둘째부터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첫 아이에게도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